전쟁사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나보는 시간. 30년 전쟁 복수편과 현대전의 스포가 공개된다. 영화 속 전쟁사 마지막 이야기. 그림들이 보니까 주로 기자님들이 길게 설명했던 전투들이 그림에 나오네. 전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백마가 있습니다. 자, 백마 위에 탄 왕자. 근데 왜 다 백마예요? 백마 탄 왕자. 와, 다 백마야. 원래 백마가 귀하고 더 비싸니까 왕들이. 근데 그래. 실전에서는 저 백마 안 탔을 것 같은데. 백마 타면 표적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백마 타는 게 표적이 됐다는 경우도 제가 몇 번 전투에서 네. 봤는데 그것도 좀 객기인가 봐. 왜냐하면 병사들도 백마 탄 지휘관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왕은 따로 안 쐈다면서요. 일부러 저격은 안 하지만 전투 벌어지면 총알에 눈이 있습니까? 뭐. 쉬어고 왕이다. 이런. 이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이게 아마 그 유명한 그 뽕뜨누아 전투. 뽕뜨누아. 얼마 안 됐죠. 여기 또 연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북군이에요. 뽕뜨누아 사실 프랑스군이 이겼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있지. 아, 이거 베르사유에 있는 베르사유에. 아, 베르사유에. 예. 아. 베르사유 궁전에 우리말로 하면은 예, 역사 기록화처럼 해. 아, 저기 지금 깃발 저기 프랑스 왕가의 그 백합문이 깃발을 그렇죠. 그 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 왜 영국 알랜드 부대랑 다 아, 예. 깨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때. 이거 그거 아닌가요? 직접 친히 뭐 짐이 나서겠다라고 해서 나갔다가 딱 만났는데 소시지요. 어, 그 바로 아, 하이. 왜 이러십니까? 우리 기사가 먼저 소시지요. 빵! 으아!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저때 루이 15세가 그렇게 폼 잡고 그때 루이 15세가 잘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우리로 말하는 민족 기록화처럼 주요한 전투, 승전 전투를 쫙 그려놓은 벽이 회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승전 전투인데 왜 깃발이 막 다 찢어지게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그려야 돼. 이만큼 처절한 전투였다. 아~ 그래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 찢어진 군기를 마지막에 드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프랑스군이 이렇게 모자를 벗어서 마치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왕이잖아, 왕이잖아. 아, 왕이라서. 저기 뒤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왕 보려고. 구경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나? 아. 그 이것도 이거 있을 수도 있어. 대왕이셔 여기 봐달라는 거지. 나도 이 전투에 참가했다. 아니야. 그리고 행사 끝나면 빨리 털어 먹으려고. 행사 끝나. 쟤들은 전투 끝나고 병사들이 돌아가면 야전에 이제 치우러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갔다 이러면 와 주민들이 오. 저 뭐 하나 발견했어요. 저 왼쪽 끝에 있는 건 실제 사람인 거. 누굽니까 저 머리는? 네? 저거는 이게 박사님이 사진 찍을 때 저 작품 앞에 서 있는 남자. 맞아요. 아, 진짜? 아, 사람이야? 저게 워낙 커서 사람이 없을 때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우리 그때 보면요. 그 우리 영화 중에 그 오빠 생각인가요? 뭐 그런 네네네.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전쟁고아들이 한국군과 국군과 북한군이 싸운 지역을요 몰래 가요. 그래서 시체들이나 이런 것에 입안을 확인하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이래서 예, 금리빨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막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전투에서는 예전부터 아이들이나 아 심지어는 애들이 나요. 네. 저도 직접 증언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라는 거가 참 형식적인 게 네. 인간이 아닌 눈앞에 뭐가 보이고 할 때는 순식간에 달라져요. 다음 장면. 아, 오, 이게 참 이제 좀 뭔가 시간이 확 흘렀다. 이게 오늘 나온 그림 중에 가장 교수님하고 저하고 인상 깊게 봤으면서도 분석을 많이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전투나 전쟁 이게 그림? 3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 정말 직전에 정말 직전에 스위스였나요? 아니요, 저기 플랑드르의 베르겐 옵점이라는 곳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서 나오는 뭐 창고에서 나오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우리 30년 전쟁 할 때 했던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30년 전쟁 때 도시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상을 한번 싹
쓸고 네. 그다음 지하실 쓴다고 그랬죠. 네, 네, 네. 왜냐면 지하실에 식량 창고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아직 전쟁 나기 전이지만 저 불황자 같은 애가 네, 지하실에서 나중에 네.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하실이 탐욕의 대상이었다. 그렇죠. 모든 건 거기 다 있네. 네. 쌓아놓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저 뭔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30년 전쟁 나면 지하를 다 털어버리죠. 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요. 저기 총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병사들이 처음에 창명부터 시작했다가 네. 돈 벌면 아케부스. 자, 여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금 4명의 병사가 서 있는데 네. 총둔의 포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 맨 오른쪽은 창병이에요? 그렇죠. 네. 아, 저기 모자 쓰신 오른쪽에 두 번째 모자 쓰신 분이 지금 지휘관입니다. 검은 모자요? 예, 총지휘관이시고 네. 그 왼쪽에 악수하는 사람이 이제 소대장 정도 되고 네. 왼쪽에 창든 애가 있고요. 네. 그다음 문제는 저쪽에 지금 아케부스 머스켓 든 병사가 하나 있죠. 네. 저 머스켓 든 병사의 포즈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 저 그냥 어떻습니까? 거만이 하늘을 찌르네. 지금 총 지휘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짝 엉덩이 네. 골반 살짝 네. 빠져 있고요. 살짝 빠져 있고 짝다리. 약간 이렇게 손끝 살려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 그에 반해서 그 저 창병의 표정이 지금 아주 어설프게 그런데도 표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창병은 네. 머스켓병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럽다. 어, 나도 머스켓. 그때 기자님이 방송에서 그 얘기했더니 누가 좀 약한 게 뻥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나오잖아요. 저 오른쪽에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총 받침대거든요. 네. 저걸 들어야 진짜라고 그때 왜 아... 얘기했잖아요. 그 휘휘 돌리고 있잖아요. 휘휘 돌리고 있잖아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시대 사람들은 네. 딱히 뭐 햇빛 가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들 모자를 써요? 아, 모자가 그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만하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높이 솟아오른 사람이 신분이 높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약간 모자를 쓰는 게 예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는 모자를 써야 되고 특히 그 머스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플럼드 헬멧이라고 해서 저렇게 높고 챙이 넓고 깃털까지 달린 거. 그걸 또 써줘야 돼요. 그냥 멋이에요? 아, 그럼 그걸 써주면 아, 쟤는 일단 먹어주는 애구나. 먹어줘.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께서 저 장교는 저렇게 저기 굽실굽실하는데 머스켓병은 굽실굽실 안 했다고. 소대장보다 머스켓병이 더 높아요? 아니죠. 근데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자존심. 이거 돌려. 소대장 그거 뭐 할 건데? 뭐 이런 거. 나 그리고 쟤들이 그 30년 전에 용병이잖아. 네. 잘못 보이면 간다고. 근데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탱크병이 네. 이게 군에 반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거야. 뭐가 무서워. 나 이거 말고 절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그대로 적진으로 갈 거예요, 나. 총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하고 이게 차이예요. 다르죠. 그리고 저 왼쪽에 무슨 중국 암살자처럼 생긴 사람은 뭐예요? 귀부인이에요. 나름 귀부인이 지금 가는 거예요. 저 당시 때 귀부인들이 망토를 걸칠 사람들은 평민은 망토 안 걸쳐요. 아~ 어느 정도 신분이 있어야지 지금 저기 앞에 지금 앞에 보시면 저 귀족들이 쭉 앞에 있잖아요. 네. 다들 망토 걸치고 있어요. 아,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북도 들고 있어요, 귀족이? 아, 얘는 그러니까 앞에서 아, 이제 왜? 저 아저씨는 약 파는 아저씨예요, 그냥. 약 팔아요? 아, 만병통치약 파는 아저씨예요? 그럼 만병통치약 파는 아저씨 근처에는 왜 항상 개가 따라다녀요? 아니, 그 원래 개가 다 멀리 따라다녀요. 아, 그래요? 개가 앞에서 재롱, 예전... 개가 그런 걸 참 잘 알아. 개가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귀부인 앞에 가서 이러다가는 분명히 칼 맞거나 얻어맞을 거고 아케부스 앞에 갔다간 칼에 찔 거 확실하다. 얘밖에 없잖아. 아, 걔가 자기를 반겨줄 사람은 아는구나. 아, 참 걔가 영물이라니까. 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아무리 멋을 낸다고 해도 앞에 막 꽃수를 저렇게 큰 거를 달아놓고 좀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했더니 약 파는 사람이구나. 저기 우측 뒤에 우물가 뒤에 저 저승사자 망토. 수도승 아니에요? 수도승? 수도승이에요. 저거 지금 보면 왜 수도승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세요. 어떤 남자가 부녀자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저 희롱당하는 부녀자는 그러려니 하고 지금 그냥 이제 자기 물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지금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칼 찼잖아요. 누가요? 저 뒤에 있는 남자가 보면 옆에 칼 나오잖아요. 어, 칼 손잡이가 보이죠? 아, 그러네, 그러네. 네네네. 쟤도 용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용병들이 마을에서 희희덕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진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지, 저작권. 그런데 그 앞에 개가 또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저게 네덜란드 쪽이거든요. 우리 하실 때 기억나시지만 네덜란드 원래 용병들이 30년 전쟁 용병 엄청 났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 애들이 용병을 데려다가 군기를 했더니 애들이 야 이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어딨냐. 그래서 군기 지키고 민가에 유숙하고 그래서 다 충격받았다고 그 얘기 생각 안 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용병은 그냥 정말 개판인데 네. 네덜란드 애들이 국민군 비슷하게 해서 군대 규율을 넣었더니 민간인이라고 잘 어울리더라. 그게 나중에 이제 국민 징기병 만드는 기본이 된다. 그랬던 데가 네덜란드인데 그래도 저 정도는 그러니까 저 정도는 군율을 지키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사람들은 네. 이태리나 뭐 저기 다른 쪽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야. 군인들이 왜 이렇게 얌전하냐. 어떻게 원래대로라면은 저 상황이 19금이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볼 땐 저 군인이 저러면 돼 그러는데 당시 사람은 저걸 보면서 얼마나 평화로운 양반이네. 매너 손 보소. 저 앞에 병사들이 그 전 행상 아주머니잖아요. 과일 파는 우물 네. 네. 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온하잖아. 그냥. 원래 용병들 같으면 발로 차고서 그렇죠. 막 뺏어 가는데. 그러니까 저런 애 하나 있는 건 그냥 그러려니. 이 모든 상황을 아껴보스병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 아이고, 저 천민데. 난 탱크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전하는 역사와 보여주는 역사의 네. 차이예요. 그러네요. 당시 네덜란드의 그 용병들은 정말 이렇게 군기도 잘 짓고 민간인하고 잘 지냈다. 네. 그럼 다들 나름대로 상상하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뭐야 그러는데 이게 글쎄 충격받는 장면이라니까요. 주변은 평온하잖아. 다 그쵸. 거래하고 있고 여 앞에 귀부인들 보시면 보석까지 느리고 네. 딱 이해 전대에 나거든. 아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지금도 유럽에 가면 저 건물들이 그냥 있는 거야. 맞아요. 색깔도 저런 색으로 거야. 바닥도 그대로고 그래서 차가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없어요. 네. 저 안에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가게들이 있는데 마크들을 보면 네덜란드 마크가 아니에요. 영국 잉글랜드 마크. 잉글랜드도 있고 막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네. 이게 이제 무역 대리점이나 무역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역이 활발해서 각 나라에 저런 상품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 뭐 우리 30년 전쟁할 때 얘기했잖아. 30년 전쟁이 국제전이 되는 게 이렇게 각 나라의 이권이 상품이라는 걸 통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히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어떻게 개입해서 영토를 먹어봤고 이게 아니라 이미 상권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돈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거죠. 나나나. 아 이거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이게 너무 이게 역시 머스켓 그렇죠. 지금 아니 머스켓 병 옷 노란색이죠. 지금 노란색이죠. 왜냐면 가진 자는 가진 자를 그렇죠. 먹고 그래. 알아봐. 우리는 보면 나는 개만 보였어. 왜 이렇게 보여? 난 개만 보였어. 그게 지금 본인이 개라는 거야? 아우 저 개 불쌍하다.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 무슨 말 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 자르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러세요 교수님. 이거 100% 나폴레옹. 딱 나폴레옹 느낌 나는데 이 분위기는? 이거야말로 약간 네. 전쟁 후의 적막함과 상막함과 네. 요게 우리 초전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나폴레옹에 관련된 전투. 워터루 전투입니다. 어?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거잖아요. 스포죠. 스포일러입니다. 허준이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스포일러로 보답합니다. 어, 우리 정말 이거 해요? 나폴레옹 하면은 이세영 기자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항해 볼까? 워털로 보내주면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좀 지금 요즘 제작진 밑밥을 안 뿌려요 우리한테. 총 많이 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워털로 전투 장면이 아니고 왜냐면 네. 전투 장면 하면 진짜 스포가 돼 버리니까. 네. 끝난 다음에. 아 워털로 그 이후.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민간인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병사들은 지금 부상당해서 자빠지고 있는데 그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지금. 아, 그러면 이 민간인들이 네. 혹시 사망한 병사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뭐야? 한마디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쪽에 지금 딱 죽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순화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벌판에 쓰러진 부상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상자를 둘이서 못 날라야 될 것으로 짧은 거리는 되지만 한참 후송해야 되잖아요. 4명이라고 생각해요. 4만 명을 나누려면 16만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에 가는 민간인들이 첫 번째 총칼, 그다음에 군복까지 장화까지 다 벗겨가요. 다. 그러다가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며칠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늘, 이게 사실적으로 하늘이 되게 좀 딱 비 오고 나서 지금 막 해나는 그런. 하필 전투 끝나고 비가 내렸어요. 아. 그러니까 부상당한 상태에 비가 오면 부패가. 아니 저기 체온이 떨어지죠. 저체온 플러스 방금 그 상처 감염. 오. 썩고 그다음에 저체온.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아. 그리고 이제 약탈자들이 와서 벗겨가는데 이건 아마 좀 그래서 착한 민간인들이 와서 지금 시체 옮기고 환자 옮기고 뭐 저기서 태우고 막 이러는 장면을 그래도 좀 순화시켜놨는데 실제로는 기자의 말한 대로 다 해요. 왜냐하면 정말 없던 시대잖아요. 싸그리 벗겨가니까. 아, 홀딱 벗겨요. 네. 정말.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도덕을 판단하면 안 되는 시기죠. 아 근데 사실 지금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뭐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4만 명이나 있으니까 남보다 빨리 약탈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다 가지고 있는 게 회중식의 뭐 사진. 근데 이건 주기 싫단 말이야. 이건 나 추억이 어린데 그렇죠, 못 준다고 반항을 하면 뺏고 자식과 시간 왜 남부 또 가야 되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아... 조금 같은... 뭐 반지 같은 거 뺄 때 그 결혼 반지하고 저항을 하면 바로 죽여버린다는 거야. 왜냐면 빨리 그 또 다른 거 또 뒤져야 되니까. 야,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한 군대가 마을을 털어먹는 것이나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패배한 군대를 털어먹는 것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 만큼 잔혹한 시대였고 상실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는데 곳간에서 이집 나고 그렇죠. 지금도 상황 벌어지면 인간은 똑같이 변해요.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네. 않도록 그렇죠. 자주 국방을 우리가 그거를 오랜만에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해야지 네. 우리는 이제 안 그럴 거야라는 건 정말 그렇죠. 착각이야. 이거 북군 같은 느낌인데? 이게 네. 시청자분들이 나폴레옹 전쟁을 기다리고 있다면 제작진 그 피셜에 따르면 기자님이 이 전투를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가 그래요? 아, 왜냐면 그런 얘기 듣는 게 준비하고 있는 저 총을 쐈잖아요. 켄터키 라이플을 쐈지 저 퍼커션 1863 시리즈 못 샀어요. 요번에 가서 한번 그럼 저 봐. 벌써 줄줄 나오죠. 예잖아 벌써. 줄줄 나오죠. 저러면 가서 한번 쏠 수 있을까 조금 좀 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아마 국내는 없을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는 작품인 거죠? 아 이게 워싱턴 내셔널 그 갤러리에 있었던 그 거기 부조 작품인데 저 장군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네요. 이게 지금 근데 병사들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약간 좀 지금 말탄 사람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네, 말탄 사람은 그래도 딱 이렇게 있는데 흑인들인 거 맞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54 의용 보병 연대를 묘사한 부조 작품입니다. 근데 저 연대장의 모습을 보면 네. 저때 당시 칼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네. 감싸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손가락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우라고 하죠. 보우. 그러니까 활처럼 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보병들은 흑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을 타고 있는 저 가장 크게 그려진 인물은 누구죠? 로버트 골드쇼라는 이 54 의용 연대의 연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실은 흑인들도 입대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전쟁은 연방 정부의 백인들끼리의 전쟁이라고 해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한 1년 해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흑인들도 받게 해요. 특히 1862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특히 북부에 있었던 자유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흑인들이 이제
전쟁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연방군으로서 정식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용연대가 돼요. 의용군, 그러니까 아직은 정식 연방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1863년 초에 이 부대가 창설이 되고 여기에 초대 연대장으로 로버트 글드 쇼가 이제 임명이 되죠. 약관 26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흑인 연대를 안 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북부가 뭐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명분이고 북부 사람들이 물론 노예 제도에 반대한 사람도 많지만 이게 노예 제도 반대하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건 또 별개예요.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종군한다는 거는 시민의 권리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깨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철칙이에요. 예를 들면 흑인이 입대 싸웠다. 아무튼 니네는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 사회 전체의 룰이 깨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흑인들이 군에 와서 복무를 하면 그건 다시 말하면 백인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로버트 글드 쇼가 연대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집안 중에 노예 폐지론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북전쟁하면 노예 문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그럼 북부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폐지를 찬성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싸운 이유는 물론 노예 폐지가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졌을 땐 두 서로 다른 경제 체제의 충돌이에요. 북부의 공업 경제와 남부의 노예를 이용한 농업 경제의 충돌이에요. 거기다가 연방제, 지방, 요즘은 그걸 지방 자치라고 해야 될 그 충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랜트 장군, 북군 사령관인 그랜트 장군 자기 집에도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절대 해방을 안 시켜줬어요. 되려 남부의 리 장군은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자기 집 가냐 노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북부 편이 되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추구하는 가치는 연방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리독립에다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엉키는 거죠. 좌우간 그래서 흑인이 군대 오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거기를 지휘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당신이 흑인 폐지론자 아니요. 당신 아들이라도 보내셔. 그래서 26살짜리 대학생이 연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신념이 있는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스턴에서 창설이 됐는데 그래도 보스턴 지역에 있는 노예 폐지론자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당시로서 500달러면 어마어마했어요. 5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 연대 창설에 도움을 줬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연대는 전투도 잘 했었나요? 그러니까 63년 3월에 창설이 돼서 바로 7월에 첫 전투를 치렀어요. 와, 바로네. 예. 7월 16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제임스 아일랜드 전투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데 네. 여기에서 42명이 전사를 합니다. 전체 연대,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미군 정규 연대 편성이 1000에서 1500명이었어요. 근데 7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이제 훈련 조금 하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42명이 전사를 했지만 그 전투에서 남군과 훌륭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아직 북군 내부에 이들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정말 많았어요. 많았겠죠. 일반 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휘관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 쇼 연대장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덜컥 무슨 결정이 내리냐면 지금 난공불락에 남군 요새가 해안가 하나 있다. 와그너 요새라는 데였는데 거기 가서 거기를 점령해봐라. 알겠습니다.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요새냐면 요새 앞이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앞에 백사장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사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라이언이병 구하기 보는 것 같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발도 빠지고 느려지는 데다가 그렇죠. 보이기는 잘 보이고. 이게 남북전쟁 때 저런 요새 아니고 일반 평지에서도 이렇게 공격하면은 수비한테 그냥 아작이 나는 게 남북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요새였다고요. 그러니까 모래벽하고 콘크리트가 있는 이런 요새를 전면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글로리라고. 덴젤 워싱턴의 파릇파릇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요새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이 전투 장면이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와그너 요새를 이54 연대가 공격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북군 백인 병사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너네가 지금 이 어려운 걸 한다고? 비록 흑인 병사들이지만 박수를 쳐줄 정도. 안 쳐도 리스펙트하는 거군요. 그렇죠. 걔들이 해결해줘. 아니면 다음 자기 차례야.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이 부대가 백사장을 돌파해서 요새 전면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요. 그리고 요새를 올라갑니다. 요새를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 흑벽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쇼 연대장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그 쇼 연대장의 전사를 목격한 이 부대원들이 다시 한번 분기탱천해서 요새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반격을 받고 결국에는 패퇴를 해요. 요새 점령 작전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왜요? 너무나 잘 싸웠거든요, 용감하게. 남군 병사들이 치를 떨을 정도로 정말 잘 싸웠어요. 이 전까지는 우리 북부 지역의 여론이 아직까지 흑인한테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왜 얘네들 노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냐 해서 북부 지역 여러 군데서 폭동이 나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 폭동이었냐면 흑인들을 살해하고 노예 폐지론자를 살해할 정도로 폭동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폭동이 수그러듭니다.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른바 이 54 의용 연대가 정식 연방 연대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까지 백인 병사가 봉급 $13 받을 때 얘네들 $10 받았거든요. 이 이후에 똑같이 동등하게 $13 받아요.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있는 부대네. 근데 연대장 정도 되면 공격하고 안 가야 되지 않아요?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허준 씨가 역시 네네. 예리하시네요. 영화에 보면 이 쇼 연대장이 말을 안 타고 병사들 맨 앞에서 선두 주의를 하고 탁 가요. 이게 이 영화를 만들 때 북군의 기록을 그대로 참고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이 전투에 대한 남군의 기록도 있어요. 남군의 기록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미묘하게 다르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군 모든 그 흑인 병사들이 네. 엄정한 군기 아래 쇼가 앞에서 돌격 명령을 내리니까 네. 굳건하게 갔다 이렇게 되는데 네. 남군 기록이 뭐라고 써 있냐면 쇼는 뒤에서 말을 타고 있는데 공포에 질린 흑인 병사들이 가지 않으니까 말에서 내려서 그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쇼의 전사 장면도 약간 달라요. 북군의 기록에 의하면 쇼는 맨 앞에서 흑벽을 기어오르다가 총을 맞고 전사했다고 돼 있는데 남군의 기록에 의하면 워낙 남군의 반격이 치열하니까 어느 구덩이에 모여서 숨어 있다가 남군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걸 맞고 폭사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씩 좀 기록이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슷한 느낌은 있네요. 그러니까 돌격을 한 것도 맞고 네. 그다음에 직접 그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우다 전사한 것도 맞지만 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네. 어찌됐든 그 지금 북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그 부대를 잘 이끌어서 결국은 흑인들의 어떤 권리를 찾은 어떤 대단한 어떤 장군인 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그 사실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남군 기록이 맞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또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전쟁터 안 가본 사람들이 장렬하게 전사해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총알이 빗발치는데 막 걸어갔다. 그게 뭐 자랑인가? 그리고 뭐 구덩이 엎드려 있다 죽었다. 그건 창피한 건가? 그러니까 원래 실제 전쟁을 해보고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이 죽었어도 그게 싸우다 죽은 거지. 그렇죠. 꼭 뭐 장렬하게 가서 한 두세 명 때려 죽이다가 죽으면 장렬한 거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또 각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토전사도 하고 또는 현대 전쟁 영화도 우리가 많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나자. 그 현장에 가서 시작하자마자 총 뛰다가 전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영웅이 아닌 것도 그렇죠. 아니라는 쓸모없는 병사는 아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비아냥거리고 저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전쟁터 간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비난하지 않아요. 해봐야 그걸 알 수 있죠. 안 가본 사람들이 그런 소리하고 정말로 안 가봤어도 진지하고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꼭 비아냥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일 터지면. 지금 악플을 다신 경험이 있거나 달고 계신 당신.
제일 먼저 도망갈 뿐입니다. 아무튼 이 전투 이후에 흑인들의 대거 입대가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 남부에서 도망온 흑인들도 자격이 주어지면서 입대가 허용이 돼요. 이러면서 남부에서 대량 흑인 탈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북군에 입대해서 남군과 아주 아귀같이 싸우죠. 그러니까 뭐 노예 해방도 그렇고 그다음 돈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지위도 올라가고 처음에 남부에서 탈출해온 흑인 병사가 입대를 해서 자기 손에 북군 백인 병사가 총을 쥐었는데 자기는 쇼크를 받았대요. 주인님께서? 그러니까 총을 나한테 줘? 진짜? 왜냐면 흑인이 백인을 죽여도 된다는 거거든. 네. 아, 그 남쪽에서는 워낙 그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군에 봉사해서 전쟁에 나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어떤 국가의 권리라는 거는 이건 그건 정말 존경해야 돼. 서구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 그러니까 나중에 1차 대전할 때 다시 취소. 그래서 흑인들 안 넣거나 넣어도 저기 허드렛일만 시키고 수송부대 뭐 이런 거. 2차 대전 때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밴드 오브 브라더스 할 때 그 101 공수사단 유색인종 흑인 안 받아요. 왜냐하면 최정예 부대는 백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 허세가 아니고 이걸 하면 쟤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권리를 똑같이 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전제거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어떤 그렇죠. 서구 문명의 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부사관까지밖에 진급이 안 됐고요. 아하. 모든 장교 지휘관은 백인이 지휘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흑인 병사 들어왔을 때 얘들이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사실 막 그때 백인들도 다 농부고 그랬는데 뭐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훈련 시켜보니까 의외로 애들이 훈련 잘 따르고 전투에 나가서도 정말 잘 싸우더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로봇 굴드쇼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정말 굉장히 멋있고 참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진짜 유명한 예,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Gettysburg? Gettysburg? 보여주시죠. 어우, 발음 찰지세요. 게티스버그를 기자님하고 갔는데 아 정말 충격받은 게 저거 그림이에요? 네, 그림이에요. 그거 저것도 그림의 그림의 한 50분의 1 정도예요. 아 실제 그러면 이만해요? 아 저게 아니, 360도 아 붙어 있는 예, 파노라마 그림이 360도 전쟁화예요 저게. 아. 그 중에 50분의 1 정도 되는 네네.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게티스버그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쟁터를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가진 거 땅밖에 없는 나라. 게티스버그 영화도 있어요. 네. 그 영화가 사실을 정말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사실을 극재현했다는 영화거든요. 네. 그거를 내가 열 번도 더 보고 갔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달라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현장에 뭐가 있냐면 또 격전지 위쪽으로 격전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막루를 세워놨어요. 망루 위에 올라가서 보게 프리드리 같은 사람 보면 올라가라고 완전히 뭐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넓은 전쟁터가 완전히 그 시대 그대로 냉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아, 이 정도 오면은 이 정도 2천 명이 죽는구나. 아, 이 정도에 서니까 애들이 겁을 내고 이 정도는 또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대로 있고 저 그림으로 그 현장을 다 복원해 놨어요. 근데 왜 딱 요 부분을 그러면 찍으신 거예요? 아, 다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일부만 보여주신 거예요? 저거 찍느라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게 이제 야전병원. 아, 왼쪽에 수술대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가. 지금 저거 저 야전병원은 정말 지금 그나마 순화해서 그린 거고요. 진짜 저때 당시 사진이 있었거든요. 야전병원 옆에 찍어놓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 팔다리 잘라놓은 걸 나무 장작처럼 쌓아놨어요. 어머. 저거는 치료가 아니라 일단 죽는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단을 빨리 해서 그러니까 봉합을 하게. 총알을 어디 이런 데 맞으면 얘는 못 살아 있어도 얘는 뭐 치료 못 해. 그래서 떼고 팔다리 맞은 사람은 이제 썩기 전에 잘라버려. 아, 총알을 빼고 소독하고 이게 아니라 그걸 잘라요?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럴 시간이 없어. 의료 워낙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전투 한번 15분 빡빡빵 했는데 4, 500명씩 와요. 부상병들이. 의사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때 의사들도 뿐만 아니라 이발사들도 와서 외과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았냐 보고 이건 포기. 그러니까 팔다리만 맞은 사람만 팔다리를 잘라주는 거야. 그 와중에 산 사람도 있겠죠? 아, 산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치료를 잘하면 대부분 살아요. 안 잘라도 돼요. 아, 그죠. 안 잘라도. 근데 저때 당시에 야전병원의 위생 수준이 어떻겠어요? 아, 그렇지.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총알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박힌 상태로 사신 분이 그, 예, 만주에서 한 방. 근데 그 상하이에서 한 방. 했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항생제 맞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저때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어. 다 썼고 다행히 살아남아도 네. 이게 이제 계속 몸에서 창란 이런 걸 일으켜요.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네, 한 분이. 그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총, 저때 당시에 총알 딱 맞으면 총알만 빼놓고 뭐 술 부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때 당시 볼 같은 구형탄이잖아요. 네. 구형탄이 박히면서 옷 조각하고 같이 들어가요. 아. 그럼 탄 하나를 빼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옷 조각까지 빼내야 돼요. 아. 그 옷 조각 때문에 여기서 괴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못, 그걸 바쁘, 이걸 하겠어요? 하겠냐고. 못하죠. 옷을 안 입는 방법은? 후라동 벗고 싸우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아, 말은 아니구나. 후라동 벗고 싸우면 피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아. 저거는 제일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 제일 극적인 장면. 그 남군 연대가 3개 사단이 출동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연대만이 중앙에 북군 포병 진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미스테드라는 연대장이 저기서 이제 선두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죠. 저기 옆에 대포 보이시죠? 저 캐리스터 폭탄 맞고 다 죽는 거예요. 저기 우르르 때로 들어오는 집단이 지금 돌파한 부대예요. 그래서 포병을 밀어냈는데 뒤에 있던 보병들이 또 북군 보병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다들 잘 싸워, 이렇게 전투를 많이 해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점령했다 싶은 달그 그 점령해서 포를 돌려서 이제 북군 전선에다가 측면으로 갈기면 무너지고 이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뒤에 있던 후방에 있던 북군 부대들이 가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아미스테드가 전사하고 여기서 이제 밀려나게 되는데, 이게 게티스버그 전투의 가장 그 극적인 장면이야. 마지막 승패 전환점이죠. 예. 그 순간을 그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잘 그렸다. 저 전선이 저 멀리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모습도 다 보이고, 그다음에 막 포를 끌고 막 그 힘을 내서 막 밀고 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도 다 표현되고. 이걸 문제는 이걸 보면 현장에, 그러니까 왜냐면 현장에 가면 땅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거를 보고 현장에 가서 맞춰 보면 딱 감이 오게 돼. 이 그림의 참고로 이 그림의 크기는 지금 이 스튜디오 바닥에서부터 천장 정도까지. 4~5m 되는 거예요? 그전 그게 그 360도로 쫙 둘러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거를 근데 진짜 사실적으로 네, 그렸네요. 그 저거를 정말 게티스버그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요. 하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게티스버그 가서 이런 걸 하시려면 먼저 게티스버그 박물관 가셔서 요거 보시고, 거기 이제 뭐 영화 같이 해줘요. 그거 오전에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현장 차를 타고 돌아야 됩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전투 설명, 이게 왜, 근데 기록이 잘 돼 있으니까 저 하나하나 포인트마다 또 박물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거 보는데도 사실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려요. 그거를 데이터를 들고 가면 표석이 다 서 있어. 거기 가서 아, 여기서 이랬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게티스버그예요. 그 장면이 저게 그림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느낌이 오지. 정말 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1861년에 일어난 전쟁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린 1950년에 일어난 전쟁도 제대로 지금 그걸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살짝 스포만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조만간 한 주안입니다. 엄청 길게 저희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허준 씨한테만 다른 대본 준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 가슴이 손뜻해서 이상하다. 기자님과 박사님 말씀 많이들 없으셨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많이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언젠가는 해드린다는 약속 네. 하신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아니 근데 저거 그림 아니죠? 그림이에요. 사진이겠어요. 저거 그림. 사실적으로 그린 거. 아, 나는 이 뒤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걸쳐져서 창문 밖을 찍은 줄 알았어. 요거는 머리잖아요. 요것도 아까 머리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전쟁 때 방어선이 뚫렸을 때 이때도 라인 배틀이거든요. 이 긴 전선 때 한 군데만 뚫려도 다 지는 거예요.
남북전쟁 전투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정말 엄청나게 죽으면서 어떤 연대가 용감히 뚫었어.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또 누군가 또 저 반대편에서 또 뭔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지. 너희들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럼 우리 죽더라도 막겠습니다. 뭐 이런 사태가 엄청 많은데. 지옥의 사천형을 먹자. 그게 뭐지? 이러다가 누가 지옥 식당 그걸,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댓글 나왔잖아요. 그 식당 운영하시는 지옥 식당. 그런 연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말로만 듣다가 그림으로 보면 딱 저런 거예요. 저 지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부대가 많이 여기저기 넓으니까 굴러다니잖아. 네. 어느 지점 하나가 지금 돌파된 거야. 그걸 보고 이 뒤에 있던 어떤 애들이 쫓아가서 좀 막으러 저 빈틈을 막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나폴레옹 전쟁이나 7년 전쟁 때 비해서 소총의 성능이 2배, 3배 좋아졌을 때. 막 저격병까지 있을 때죠. 예, 그러니까 유효사거리가 엄청 늘어났을 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건. 그래도 저런 식으로 가는 애들은 거의 죽어요. 몸으로 그냥 코르크마개로 뭐 막듯이 몸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돌격해서 들어가서. 와 근데 연기 같은 거 좋아. 대박이다. 남북전쟁 보면 저런 장면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수도 없이 나왔어. 그래서 몽고메리 원수가 남북전쟁을 평하면서 지휘관들은 무능했지만 병사들의 정신은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다고.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화 속에 숨겨진 전쟁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세계사, 유럽 쪽의 전쟁을 다뤄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동양사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쿠멘터리 전쟁사는 모든 전쟁을 아우르거든요. 다음 주는 동양사로 오랜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본방사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쇠락해가는 명나라. 그 가운데 등장한 만주 벌판의 새 강자 누르아치. 어린 나이에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하며 여진의 대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누르아치의 후흥. 무협 영화에서도 많이 보면 동창이라는 세력이 있죠. 환관들이에요. 환관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명나라 총관이었던 이성량의 군대의 사례가 됩니다. 도와줬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미스터리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의외의 인물이 끼어들. 아,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나요? 이가메란이라고 해서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요. 이가메란.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르아치는 심정을 굳힙니다. 저놈이다. 진범은 저놈이다. 단 100명이었는데 덜커덕 도련성을 함락시킵니다. 중요한 건 이때 누르아치가 약관 25세라니. 25세요? 네, 25세.